언니 모니터링 한번. 자, 은하 씨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보고 있어요. 어. 어머, 아, 나 앨범 킨 안 할 거야. 알겠습니다. 재현병이라고 저장돼 있어. 쏜다고요. 근데 이건 고모 사진이야. 유재겹죠, 애기. 아, 신영 언니들. 너무 귀엽죠. 아, 빨리 사진 보내줘. 아, 무무 표정. 신영 언니. 아, 무무 표정. 신영 언니. 신영 언니. 약간 내 표정은 신영 언니인데 맞아. 몸은 무무야. 귀여워. 근데 억울한 표정이 이거는 포인트야. 오케이, 혜진 식사. 좋아요. 완전 맛있어. 김치 볶음밥. 그래? 시작이자. 애병보다 이게 첫 번째 도시락이 오면 설레는 이유. 알파고다. 전 혜진이의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었어. 인내심력 참고. 설레. 진정해. 와우. 예. Yeah. 언니 미안한데 그 인내심도 했어. 와. 와우. 다른 게 좀 필요해. 어, 저 더 해야 돼. 예. Yeah. 아. 아니 바나나랑 내가 춤을 왜 추고 있어? 와, 귀여워. 그럼 이거 들고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거. 아니 노래 계속 들으니까 미칠 것 같아. 입을 벌려보세요. 아, 입을. 우와. 아! 아! 고맙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고맙습니다. 다 먹어버리자 쌉니다. 고맙습니다. 다 여기로 모여 죽을래? 고맙습니다. 다리미로 너의 옷을 다려줄 휘인이. 고맙습니다. 조용히 해. 휘인이가 말하잖아. 이 자식들아. 고맙습니다. 비켜서 물구나무 서 혜진이가 지나가잖아. 잘 자. 바이. 똥똥똥똥. 혜진아 나한테 잘하며. 어? 나한테 잘하며. 어? 왜 안 커지는 이유는? 누가 다 시켜줘야 뭐가 온이지? 어, 그냥, 어, 됐다. 어. 필터를 바꿀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응. 엄청 큰 귀걸이 했어. 너무 신기하지? 자랑, 자랑. 여긴 뭐가 있어요? 여기요? 네. 원래 핸드폰 주머니예요. 저요, 뮤비 촬영하는데 핸드폰을 여기다 두고 다녔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잃어버리잖아요. 뉴질랜드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쟁이. 나 언니한테 시선이 가지. 나 언니 보고 있네. 진짜. 정말 귀여워. 쟁이 잘 지내요? 쟁이 저도 이렇게 안부를 확인해요. 근데 오늘 되게 좀 정적이지 않아요? 정말 라이브. 아! 와! 와! 여기 밑에 혐 주의. 혐. 와! 이현이 또 뭐야? 아니, 나도 뭐 하고 싶은데. 이거 해, 너 그럼. 아,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다. 하나, 둘, 셋, 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용선에게 막방이란? 아니야. 기대하자. 왜냐면 질문자는 원래 그래. 용선에게 너무 기대돼. 아니, 용선에게 토르란? 아 토르? 용선에게 토르란? 나의 또 다른 자. 이. 아, 휘니에게 허벅지란? 아, 방금 긁길래. 쳤어? 아니. 예민. 왜? 막방의 취소. 화난 꼬집. 왜 말했어? 제 질문할게요. 화사에게 때밀이란? 때밀이?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 때를 밀면 안 돼요. 아, 예민해. 네. 피부가. 한번 밀었다가. 집재졌어, 얘기가. 안 살짝 틱톡을 안 해. 화사에게 행복이란? 아, 행복이란. 화사에게 솔라란? 아, 솔라란. 좋은 언니고. 화사에게 뽕이란? 아, 뽕이란. 아, 왜? 계속. 아, 되게 우울해. 화사에게 솔라의 안니란? 아, 솔라의 안니. 화사에게 점이란? 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영혼으로. 점이란 하나의 소원. 꿈과 사랑을 저게 왜 노래? 이게 노래가 있는 거야? 갑자기 전개가 아 이거 노래가 있어? 노래가 있어? 뮤지컬 때 엔딩곡 엔딩곡 꿈이란 하나의 소원 이거 있어 이거야 꿈이란 꿈이란 아 근데 우리 나루말 거 같으면 할 때 막방이랑 살짝 틀려 그지? 지금 되게 슬퍼. 그지?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계속 기쁨이 했어. 기쁨이? 알았어. 잠깐 데리고 올게. 아유. 기쁨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퍼. 우울해. 아니 내려. 안녕하세요. 실패했어요. 왜 이래? 뭔가 현란한 무언가가 있어 옆에. 아? 오, 어? 뭐야? 대박. 아, 벌려가지고. 지지 말아주세요.
마음은 앞으로도 오케이, 영원하고 오케이. 우리는 쿠페 씨의 행복을 이어갈 것이다. 하나 둘 셋 어이 역시 배신의 축구 배신의 산다. 우린 배신의 아이콘. 어? 네. 아. 슈가라이버예요. 네 여러분.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 노래가 왜 웃으세요, 자꾸? 왜 이렇게 미소가 입에 이렇게 미소가 보이시네? 저의 이야기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고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룬곡 옴노비예요, 이 노래가. 일단 저희는 햄버거 싸키를 할 예정이고요. 빵 부분을 맡았어요. 언제 내려갔지? 제일 우리라는 소리죠. 화사양은 양상추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빵과 가까이 있는 가장 그 가운데 그 하이라이트 스틱 메인이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밑에 있는 빵 아시죠? 밑에 그 밑에 받쳐주는 말 안 했다 아시죠? 그 둘한테는 혹시나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막 마마무TV가 되게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제 부분은 되게 다큐스럽게 풀어질 것 같네요. 어? 왜 이렇게 빨리 끊으려고 하실까? 이상하다. 누나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맛있는 밥과 따뜻한 밥, 반찬.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멤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고마워요. 이제 플라이 다큐멘터리 쏠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쏠다쇼 2부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답해주는 시간, Q&A 시간. 아, 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 무대 의상에 대한 질문. 과감해요, 저희가 이번에. 근데 주출 하니까 확실히 밥도 먹기가 좀 되게 부담스럽고 플라이 다큐멘터리쇼 오늘 초대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마마무의 문별씨 어렵게 한 분을 모셨는데요. 피에타 그 조각상 같다. 언니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다. 일으켜줘.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다. 일으켜줘. 우리 박솔라의 다큐멘터리쇼 2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또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마마무의 진실을 파헤쳐라. 가장 저희의 측근 분들께 우리 마마무에 대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좋아 좋아. 자,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네. 마마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또는 좋았던 점 있었을까요? 망설이는 이유는? 1위가 스타일리스트여서. 오,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신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앨범 화장이 너무 예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뮤비. 뮤비 촬영. 무엇이 힘들었죠? 정수리가 참 따가웠어요. 정수리요? 왜죠? 마마무가 정수리를 가격했나요? 이렇게 인터뷰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마무와 또 마마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